형 여기 속초까지 왔는데 고기 으흠. 확실히 잡을 수 있어? 진짜? 그럼 일단 바다에는 고기가 있어. 일단은 바다 오게 되면은 무조건 잡아. 거의 잡는다고 보면 돼. 왜냐면 지금 도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오. 인터넷에서 그래. 낚시 해봤어? 아니 안 해봤지. 나만 따라와서 던지면 누구든지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바람이 좀 부는데 바람이 좀 부는데 상관없어. 원래 날씨가 안 좋아야지 고기가 나온대. 인터넷에서. 그래서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니까 보여줄게. 낚시는 원래 기다림이거든. 진짜? 무조건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언젠간 물어줘. 미끼 샀잖아 우리 지렁이. 지렁이가 나다. 내가 물고기를 노린다. 꼬신다. 그런 개념으로 기다려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고기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횟집 갈 필요 없어. 무조건 잡아. 오늘 그냥 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야. 도다리 무조건 먹고 와 너무 많이 잡으면은 회가 남잖아. 구이까지. 진짜? 거기서 더 잡으면 집에 가져갈 수 있어. 오케이. 아 그럼. 왜 인터넷 보니까 다들 많이 잡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오 그럼 회 먹고 오늘 구이까지? 회, 구이 집에 가져갈 것까지 딱. 진짜? 한 15마리, 20마리. 에이 진짜로? 그럼 왜 속초가 고기가 없는지 알아? 왜? 내가 작년에 다 잡아갔거든. 가보자. 야 옷이 뭐야 그거? 립카프야? 낚시를 가는 애가 아웃도어를 입고 왔어. 뭐야 아웃이 입고. 아 그럼 형은 어떤데? 아웃도어 뭐야? 노스페이스. 이야 그치? 활동성 좋은 트리딩 발 편안한 런닝화 요 정도를 입어줘야 편하게 원투 낚시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르카프 같은 브랜드는 존중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이 정도면 어때? 좀 나와? 어이 어이 믿음이 가? 오 이거 입어줘야 이제 딱 낚시하는 사람들도 아 저 낚시 좀 할 줄 아는구나 그 느낌이 오는 거야.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아니야. 내가 해 먹여준다고 했지. 맞자? 두 마리? 사람 죽일라 그래? 일단은 낚시의 기본이 미끼야. 미끼. 이거 만질 수 있어? 못 만져 형. 그래. 이 정도는 가볍게 만져줘야 되는데 징그럽지. 징그럽지. 그지. 그 지렁이 입장이 되면 지렁이도 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만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염장이라고 해서 소금을 넣으면은 이 수분이 빠지면서 얘가 딱딱해지거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제 캐스팅을 했을 때 세게 치면은 얘가 날아가다가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 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끼면은 좀 버틴다. 요게 기본. 아까 몇 마리라고 그랬지? 20마리. 20마리? 좀 줄이자. 10마리. 아, 해먹고 싶다며. 바다 보면 다 생선이 있어. 믿어? 못 믿어 아직. 웃어? 웃겨? 낚시도 못하는 놈이? 믿어. 10마리. 오케이? 그래서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 집에도 챙겨가자. 좀 이따가 캐스팅을 알려주도록 할게. 여기 보면 이게 지렁이를 꼈잖아. 어? 이렇게 끼고 손을 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베일을 열어주면 돼. 오케이? 앞에 던진다. 그러면 요렇게 빡! 오케이? 잘 봐. 이렇게 해갖고 앞에 던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빡!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할 수 있겠어? 어 한번 해봐. 알려준 대로 해봐. 어 잘하네. 그 알려준다는 게 쉽지? 쉽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넌 초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진짜? 어. 멀리 던지는 방법 좀 알려줘. 그건 쉽지 않아. 너 같은 초보자들이 할 수가 없어. 안 쓰던 힘을 쓰게 되면 자세가 무너져. 이해가 안 되지? 알려줄게. 잘 봐. 요렇게. 요렇게 던진단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던진다고.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던지면, 뒷발이 너무 이렇게 간다고. 이해가 돼? 자, 던진다. 우와! 이렇게 던진다고. 아, 그래? 어, 대부분 이렇게 던진다고. 우와!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들려. 이해가 돼? 그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한강에 3명 정도 던져줘야 아 이제 좀 알거든. 그래서 너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멀리 던지려면 힘을 그 포인트만 줘야 돼. 자
여기서부터 우와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야. 딱 여기서 팡 여기서 오다가 끌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힘을 빵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딱박 땀박 이 땀박 빡 떼는 거 있지. 처음부터 힘 주면 안 돼. 가다가 팡 쳐줘야 되는 거지. 그게 포인트야. 쉽지? 한번 해봐. 어. 봐봐. 초보자 치고는 잘한 편이야. 아 진짜로? 그럼. 근데 형 것도 궁금하다. 아. 이 초보자들이 보면 위험해. 아 진짜? 왜냐면 따라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립가프 왜 입고 다니는 거야? 아 형 고기는 도대체 언제 잡혀? 물 때라고 알아? 고기 잘 잡힐 때. 아직 잡힐 때가 아니야. 지금 보면 바다를 봐. 느껴지지 않아? 모르겠는데? 비린내 안 느껴져? 짜내면 느껴지는데. 그치? 그래서 고기가 없는 거야. 고기가 좀 나오게 되면 약간 비린내가 나. 이 꾼들이 통하는 그런 게 있어. 지금 몇 시야? 몇 시냐? 4시 됐냐? 4시지? 4시 정도. 어, 그렇지. 정확하지? 4시 정도 됐으니까 해가 질 무렵에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해. 아, 진짜?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 좀만 기다리면 거의 10분 만에 입질 계속 들어올 거야. 오... 그때 어떻게 고기를 건져내서 10마리라 채우냐? 그게 관건인 거지. 그 10분 안에 그럼 1분에 한 마리씩이요? 그러니까 멀리 던지면 안 돼. 가까이 던져야 돼. 가까이 던져서 빨리빨리 빼야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이거 아무나 안 알려줘. 100날 멀리 던져봤자 감기가 힘들어. 그때 내가 너한테 멀리 던지는 법을 안 알려준 거야. 조금만 있어봐. 내가 입질이 기가 막혀 오는 걸 보여주도록 할게. 해 먹고 싶지? 어, 해 먹고 싶지. 구이도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집에도 가져가고 싶지? 당연하지. 집에다 전화했지? 어. 기다려, 기다려. 자연산으로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것도 팁이야. 자기 체면. 지금 보여 이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초리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고 있잖아? 금민이 입질이 온 것처럼 착각이 와. 그래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입질이 오거든. 신념을 갖고 하는 거야. 딱 계속 봐. 그 얘가 거짓말같이 흔들릴 때가 있어. 너 같은 초보는 앉아만 있잖아. 그래서 고기를 못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봐. 보여? 흔들린 거 금방? 바람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야. 애신이라는 게 있어. 모르지? 모르죠. 입질이 오기 전에 고기가 눈치를 줘. 나 먹을 거라. 그러면 초리대가 움직이거든. 그게 애신. 본신. 본신은 뭐야? 본심. 느낌 오지? 몰라? 모르겠는데요. 진짜 마음으로 먹겠다. 본심. 진짜 확 먹는 거야. 그래서 초리대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척척 척척척척 온다고. 심할 때는 이 뒤에 있는 바트대가 이렇게 들리기도 해. 너 같은 초보는 본 적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번번이 있어. 대물인 거야. 앉아만 있지 말고 초리대를 계속 유심히 봐. 그러면 언젠간 온다.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한 번 와. 그럼 오늘 꽝인가요? 이제 시작이야. 낚시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좀 지쳤다 그때부터 시작이야. 자기만의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송세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낚시꾼들은 지금 고기랑 싸우고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야. 이해가 안 되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비린내가 나지 않아.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지렁이를 많이 껴서 고기를 유혹하는 수밖에 없다. 지렁이한테 바늘을 꼽는 게 아니라 먹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소화 잘 되라고. 이렇게 해서 꾹 넣어주는 거야. 여기서 고수들은 조금 더 밀어주거든. 이런 식으로. 봤어? 순간적으로 봤어? 버튼 들어갔지? 이게 정말 고수들만 하는 비법 중에 하나야. 오늘 많은 걸 배워가네. 내가 지금 계속 가까이만 던졌잖아. 특별히 한번 보여줄게. 멀리 던져. 봐봐. 주변을 봐봐. 사람들이 없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이렇게 안전할 때 하는 거야. 너 같은 초보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낚시 좀 한다 그러면 이제 손에 엄청난 부하가 들어와. 그래서 이거 핑거 글러브로 꼭 착용해 줘야 돼. 조심해. 너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봤어? 너랑 뭐가 차이가 나? 힘 차이가 나죠. 아니야, 넌 아직 하수야. 자연스러움. 낚시는 춘가 같아서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돼. 파도가 어떻게 쳐? 자연스럽게 치지. 얘도 자연스럽게 던져야 돼. 인위적으로 탱 하면 안 돼. 형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뭐요? 어떻게 많이 배웠어? 형 고기는? 고기는 있어. 어딨어 고기? 바다에 있어. 잡는 거 아니야? 지금 보여 바람? 바람 느껴져? 느껴지지. 허락하지 않은 거야. 자연이 허락해 주지 않아. 지금 가라고 바람 불잖아. 이제 가라고. 고생 그만하라고. 이것도 낚시를 하면서 배워야 할 점이야.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은 극복하라며. 그지. 배웠지. 극복은 했지만 꽝이다. 바람 불면 낚시하면 안 돼. 근데 뒷모습이 이렇게 쓸쓸해 보여, 형. 집에 고기 어떻게 챙겨가라, 어떻게 챙겨가라고? 집에 가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해.